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암흑도시에 타이 중에 있고요. 타이 중 원래 암흑도시가 아닌데 내가 느낀 이 타이 중이란 도시 느낌이 암흑도시에 가까워. 그래서 이 암흑도시 타이 중에 온지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 오고 나니까 야, 대한민국 미래가 진짜 줏됐다라는 게 뭔가 확 와닿더라고. 그래서 타이중을 통해 보는 대한민국이 줏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타이중 왔을 때 이제 온지뭐 그렇게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많이 있었어. 처음 올 때부터 난관이었어. 태풍 개미인가? 지금 오질락이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탔는데, 그 비행기가 뭐 이렇게 뭐 보통 딜레이 되거나 그러잖아. 그런 것도 없고 한데, 내 동생 기린이 결혼애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형님, 그 비행기 뜨냐고 나한테 막 오는 거라서, 비행기 뜨던데? 알고 보니까 이제 태풍이 그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올 때부터 딱 타이중 입국할 때부터 되게 스펙타클했어. 내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봤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진짜 딱 가만히 앉아있잖아. 앉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요래요래 진짜 바이킹처럼. 그래서 나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 근데 뭐 기장이 랜딩 하다가 랜딩 이렇게 쫙 하니까 손님들이 박수 치더라. 막 우와 이러면서 지들도 쫄린 거야. 그치? 막 쳤는데, 그다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타이중이라는 느낌은 좀 약간 레트로 감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겠지만 내가 중화권 나라는 내가 처음 와본단 말이야. 제가 뭐 아시는 말로 제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안 가죠. 중국 사람들이랑 나한테도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화권 자체를 나도 모르게 조금 싫어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홍콩, 뭐 마카오, 이런 타이완, 뭐 이런데, 뭐 이게 대만 이런데 잘안 가지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또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빠니보틀도 그렇고, 내 동생 똥구리도 대만에서 진짜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참에 뭐 결혼한다니까 한번 갔지. 결혼식은 일단은 오늘 날짜가, 영상 찍는 날짜가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린이가 오면 식사 대접한 데에서 기린이랑 같이 먹고, 내일 결혼식 하고, 그리고 27일 결혼식 하고, 저는 31일에 난 31일에 더 놀다가 돌아갈 예정인데, 근데 이 타이중이라는 도시가 일단은 어떤 도시냐면 트와이스 쯔위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 쯔위 타이완 넘버원인 것과 동시에 대만 내에서는 은퇴하고 많이 가는 그런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있다가도 뭐 춘천 이런 데로 은퇴하고 간 데도 있잖아. 경기도라던가 약간 은퇴하고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내가 느꼈던 그 타이중이라는 느낌은, 와,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무섭더라고. 나는 뭐가 무서웠냐면, 정말로 그 노인 문제라는 게 이렇게 오게 되겠구나, 직면하겠구나, 그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뭐 이제 레트로 감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짓담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짓담한 건물들 보면 진짜 암흑도시 그 자체란 말이야, 진짜. 짓담한 건물들 보면, 야, 진짜 저거 암흑도시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진짜. 근데 노인들이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은퇴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처럼 편의점 가면 노인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 편의점이 좀 크거든. 좀큰 데가 생각보다 많아. 좀큰데 있으면 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에. 그래서 뭐 사먹지도 않아.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들고 와가지고 꼽아가지고 핸드폰 다 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 옆에서 알바는 그냥 당연하게 일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 할아버지들은 뭐 시간을 삐대고, 할머니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르르 있는 걸 진짜 흔하게 볼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진짜. 진짜 널려 있어요, 길거리에. 길바닥에 널려 있다니까. 특히나 내가 온 날, 태풍 부은 날인데도 거기 판잣대기 그냥 골판지 안에 깔아놓고 그냥 누워서 이게 다 널브러져 있어, 사람들이. 그래, 그걸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름 대만이 그래도 지금 뭐 1인당 GDP로 뭐 한국을 초월했다니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좀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근데 실제로 대만 국민들이 한국처럼 잘 사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1인당 GDP로는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런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길거리에 널린 이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와, 이게 앞으로 한국의 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다못해 뭐 이제 태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핫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뭐 핫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제 규모나 캐파에서는 핫발이가 맞잖아. 오늘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캐파가 있는 데니까 그렇다 볼수 있는데, 나름 대만은 그래도 타이완 넘버원 이래가지고 트와이스 쭈의 국가고, 그지?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진 않지만 걔들은 우리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나라가 노인들의 문제들, 그리고 길거리 노숙자들 보면, 와, 난 노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반줄 알았는데, 나 오랜만에 시비 틀렸어. 어떤 할아버지가 막날막 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씨 할아버지 씨 나한테 저 뭐라고 하는 건가. 이 카메라 보는 거랑 달리 제 덩치가 크거든요. 실제로 내가 90kg가 넘어, 내가 덩치가. 덩치가 큰데도 진짜 그 관우의 눈빛 있잖아.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눈빛으로 날 보는 거야.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눈 깔았다, 눈 깔고 쉐쉐 이러고 봤는데, 결국엔 또 이제 사람이 또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 결국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야?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런 나라, 지금 아까 말했던 건 노인 빈곤율에. 근데 문제는 지금 노인 빈곤율만 오냐? 그게 아니잖아. 지금 국가 시스템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미 무너져. 이미 망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러한 출산율이 이미 이까지 유지된 것도, 유지된 게 이미 트리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회 유지제도라던가, 고용보험 코로나 2년 사이에 다 날라간 거 봤지? 이제 그 다음에 뭐겠어?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긴 뭐야? 연금이겠지. 다 박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세금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세수 늘어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부자들 다 탈출하고 있잖아. 이제 다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눈에 너무 뻔히 보여. 너무 뻔히 보여. 대한민국 되게 감정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엄마랑 딸또 죽겠지. 그지? 옛날처럼 세모녀 이러면. 그러면 또 나중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자들을 지켜라 이러면서, 그지? 그럼 또 그것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야? 그러면 결국엔 또 빼뜨려야지. 그지? 내놔! 안락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돼. 시기의 문제지만 분명히 그게 열려야 되는 시기가 오기로 될 거고. 그리고 방금 전 말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진다는 거.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헬조선 헬조선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 몇 군데만 대봐. 막상 살다 보면 그 나라들 안일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 그나마 이제 그런 낮은 공산주의라고도 할수 있지. 낮은 공산주의, 우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잖아, 북유럽 같은데. 거기가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좀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도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보기가 진짜로 힘들거든, 실제로.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뭐 이제 헬조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2024년에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 건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2024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게 된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 이제. 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뭐 일단 타이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얘기할 것도 되게 많은데, 뭐 음식이라던가. 근데 정작 내가 맨 처음에 느꼈던 거는 그냥 두려움을 느꼈어. 타이중 들어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 막다 널브러졌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이제 한국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보니까 한국은 끼켜봤자 노숙자들이 뭐 서울역 이런 데막 집중돼 있고 그러잖아. 야, 여기는 아니야. 그냥 길바닥이 다 널브러져 있다니까, 진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엿됐구나, 이제 한국도. 그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 한남들이 그동안, 한남들이, 아, 우리 한남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항상 얘기하지만, 저축 많이 하시고요. 겨울은 이미 왔다고 얘기하잖아. 이 겨울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겨울이다. 그러니까 다들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쌰.